조민 씨 얘기고요. 그리고 꼴등 유유 뭐 이런 문자 내용까지 고스란히 공개가 된 이 재판부 판결문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김어지 씨 유튜브 인터뷰를 자청해서 본인은 떳떳하다, 그리고 내가 의사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까지 들었다, 얼굴까지 스스로 공개한 조민 씨죠. 글쎄요, 조국 전 장관 가족 본인들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국 전 장관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일선 의사들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서른의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네. 노환규 정맥통춘학회장은 이전은 입학 과정이 최선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본인도 의사생활을 몇십 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운데 1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조민 씨가 얘기하는 게 지금 자질이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조민 씨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부산대 의전원을 여러 가지 뭐 동양대 표창장 의조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인턴 확인서 의조하고 이른바 정경심 교수 그 판결문에 보면 7대 스펙이 다 허위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안 되는 사람이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격이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의사 자격 시험에는 통과를 했지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의사라고 그 본인이 이제 자격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의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자격이 아닌 자질을 얘기하니까 약간 좀 그 상황을 좀 호도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뭐 보통 사람들도 뭐 자격은 없어도 자질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민 씨의 경우에는 아예 자격 자체가 없으니까 예. 본인이 의사로 지금 칭해서는 곤란하니까 지금 이미 그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사 생활 몇십 년간 한 나도 글쎄 아직도 좀 환자들 만나면 떨리는데라는 표현까지 좀 썼거든요. 일부 일선 협회장들이요.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그러니까 부모가 실형을 받은 거지 자녀들은 그냥 부모의 뜻을 따른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체적으로 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